세 번째 퍼즐입니다. The story of agreeable but.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동의할 수 있는 새. agreeable but. 동화의 이야기로 되어 있네요. agreeable, 동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두 새 AB는 서로 합의한다, agree한다, 동의한다고 말해집니다. 어떤 새 X에 대해서. 언제 그렇단 말이에요? If X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 같을 때. 다른 말로 해서 만약에 AX가 BX가 될 때, 이때 A와 B는 서로 agree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A에게 X라고 하는 새의 이름을 부르면 A가 뭔가 대답하겠죠. 응답하는 내용이 B에게 X라는 새의 이름을 불렀을 때 B가 응답하는 내용과 같단 말이에요. 같을 때, 그때 A와 B는 새 X에 대해서 서로 어그리한다, 동의한다라고 말해집니다. 어떤 새 A는 agreeable하다고 불려집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니까 모든 새 B에 대해서, 그죠? 모든 새 B에 대해서 for every bird B, 적어도 하나의 bird X가 있다는 거죠. 뭐냐니까 그 이 새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어그리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B는 뭐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for every bird B.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는 B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많이 하나 이상입니다. B는 하나 이상이고, 그 B가 하나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B에 대해서, 그래서 B에 대해서 적어도 A와 B가 동의할 수 있는 X가 하나가 있을 때, 그때 A가 agreeable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A는 agreeable, 그러니까 모든 bird B에 대해서 AX equal BX가 되는 X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사의 사용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의 어떤 변화, 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래와 같은 변종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종이냐 하니까 우리는 컴포지션 컨디션 C1이 주어져 있습니다. C1은 어떤 거였죠? C1은 컴포지션이니까 CX equal ABX 이런 거였죠. 모든 A와 B에 대해서 for any A and B, 그죠? 모든 A와 B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되는 C가 있다, 그죠? There is라고 해야 할까요? There is at least one C where C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 한편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컨디션 C1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C1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we are not giving a mockingbird. Mockingbird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there is an agreeable bird A. 그죠? Agreeable bird A가 주어진다는 거죠. Mockingbird 대신에. Mockingbird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C2가 없단 말이죠. Mockingbird는 뭐 어떤 거였죠? M, C equal C, C가 되는 이게 Mockingbird잖아요. 그래서 모든 C에 대해서 C, for any C, for any bird C에 대해서 이러한 MC equal CC가 되는 것이 Mockingbird였죠. 그렇죠? C에게 C의 이름을 불렀을 때 C가 응답하는 이름이 M에게 C의 이름을 불렀을 때 M이 응답하는 이름과 같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Mockingbird입니다. 그럼 There is a C2였는데 이것이 There is at least one M where MC equal CC for any bird C입니다. 그죠? 요게 두 번째였는데 요것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요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주어졌느냐니까 A가 주어졌습니다. A는 agreeable bird예요. agreeable bird.
여기에 대는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 조지는 겁니다. 그러면 there is a one 한 마리입니다. one 시예요. one 한 마리 중요합니다. 이거 대문자로 시작할까요? one 시 그렇죠.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ax 이끄는 bx for any bird b 그렇죠. 어떤 새 b에 대해서도 ax 이끄는 bx가 되는 a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e c가 아니고 one a죠. 그래서 한 마리. on 하나. 관사의 사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any의 사용에도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any가 있고 여기는 one이에요. 이번에 또 at least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 하에서 is this enough to guarantee Daddy야? Daddy야를 보증하기에 충분합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것이 Daddy야가 뭐죠? 모든 새가 적어도 한 마리의 fond of 좋아하는 새가 있다. 이런 것이 성립하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A, B equal B. 그래서 for any bird A입니다. For any bird A에서 A, B equal은 B가 되는 것이 성립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where B is at least one. So one. 자, for any bird A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되는 B가 적어도 한 마리 이상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for any bird A there must be 이렇게 하긴 낫겠네. must be one B where A, B, 그럼 B 여기 훨씬 더 깔끔하네요. 그죠? 자, 요 문장이 성립하는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라면 참인 것을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너스 퀘스천도 있어요. 왜 첫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의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한지 그죠? 그것을 설명을 하란 말입니다. 힌트 있어요. 마킹버드는 반드시 어그리업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마킹버드 에이미 A must be A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is M B a A A가 agreeable 됩니다. Where A is agreeable bird. 이라는 거죠. 요게 보너스 퀘스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문제 풀려면 아주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만 쉽게 푸셨다 그러면 그 대단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어진 거는 agreeable bird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There is an agreeable bird A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뭐가 있나요? 이거 말고는 현재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새 H와 X와 Y 이렇게 새로운 세 가지의 세 종의 세 마리의 새로운 새를 우리가 소개를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 H는 뭐냐니까 정의를 하는 거예요. H는 composes X with A. 그러니까 H는 X와 A를 compose 하는 거예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H가 어떤 새 Y equal X A y 이런 관계가 되는 h가 있다는 데 이건 뭐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왜냐니까 모든 새는
이렇게 composing하는 H가 있다는 원칙, 이게 C1이잖아요. C1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도출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관계 있는 H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가 agrees with H on Y. Y에 대해서 A와 H 사이에 동의되는 새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나요?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모든 새와 어그리 되는 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그리어블버드가 아니에요. 한 마리 있는 거죠. 그두 마리도 아니고. 그죠? 따라서 A는 뭔가 H와 어그리 되는 새가 있을 것이고 그 새를 Y라고 하자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A와 Y equal HY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이두 식,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합치면은 X 보다기는 그냥 AY로 할까요? AY 이거로 X AY가 되죠. 두 개를 합치면 얘와 얘를 합치면 얘와 얘가 공통이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잖아요. 어떤 식입니까? AB equal B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새 A에 대해서 선호하는 새 B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greeable bird가 선호하는 Y.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XAY. 모든 새 X죠. 그죠? 여기 순서를 바꿔놓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빼서 요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훨씬 보기 좋죠? 이 X가 지금 A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X는 for any X죠. 그죠? For any bird X에 대해서 XAY equal AY가 되는 새가 반드시 있죠. There must be AY. There must be at least one AY. Where?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요것을 스스로 찾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 한국의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논리적 사고 훈련을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끝마칠 때쯤 됐을 때는 3년차 수업을 마쳤을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두뇌 회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첫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의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합니까? 그러니까 Is mockingbird necessary agreeable?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mockingbird가 agreeable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마킹볼드는 어그리어블 버드의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